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읽을 책은 바로 박찬두 체험이라는 책이에요. 재미있는 책을 읽을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에요. 책 제목부터 살펴봅시다. 박찬두. 박찬두는 누구일까요? 왠지 선생님은 사람 이름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선생님과 함께 책 표지부터 살펴봅시다. 책 표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앞면부터 봅시다. 사람 두 명과 강아지 한 마리가 있네요. 아마 둘 중 한 명이 박찬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표정은 어떤가요? 표정 역시 평온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뒷표지를 살펴볼까요? 두 사람의 모습이 다시 등장했어요. 한 사람은 어른인 것 같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린이인 것 같네요. 그런데 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울지 말아요. 그까짓으로 다 큰 어른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아들 노릇도 잘하고 선생님 노릇도 잘할 거야. 어른은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는 어른의 말을 하고 있네요. 도대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책 내용을 함께 읽어봅시다. 책의 차례를 살펴봅시다. 차례들을 살펴보면 인상적인 구절들이 참 많네요. 이 책은 차례를 아 몰라 몰라, 아 바쁘다 바빠, 아 너무하다 너무해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책에 있는 차례처럼 감정을 표현해보고 릴레이 발표로 돌아가면서 발표해볼까요? 선생님부터 해볼게요. 아! 설렌다 설레! 라고 하고 싶어요. 책을 19쪽까지 읽어봅시다. 찬두와 웅달쌤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적성에 맞지 않은 웅달쌤과 아침부터 참 바쁜 찬두는 각자 다르지만 바쁘고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각각 찬두와 웅달쌤이 되어볼 거예요. 그리고 각자 보낸 하루를 일기 형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찬두는 바쁜 엄마와 아픈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 모두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에요. 하지만 오늘 생일날만큼은 찬두도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찬두의 생일을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운이 빠졌죠. 씩씩하고 능청스러운 찬두라도 정말 섭섭했을 거예요. 생일상을 잔뜩 받은 웅달쌤과 달리 상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찬두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면 어떨까요? 찬두를 위한 맛있는 생일 밥상을 그려보고 찬두에게 간단히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써봅시다. 찬두와 웅달샘은 생일날 벼락을 보고 영혼이 뒤바뀌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대신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죠. 하지만 어른이고 선생님이던 웅달쌤과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던 어린이 찬두는 서로의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뀐 찬두와 웅달쌤이 되어서 핫시팅 활동을 해볼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반 친구들 중 찬두 또는 웅달쌤 역할을 할 친구를 정해요. 두 번째, 그 친구는 교실 앞으로 나와서 그 순간만큼은 바뀐 찬두나 바뀐 웅달쌤이 되어요. 세 번째, 나머지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질문해요. 네 번째, 역할을 맡은 친구는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활동을 해본 소감은 어떤가요? 찬두와 웅달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고 자신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책에서 찬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도와주고 어린 동생을 잘 돌봐주는 멋진 어린이였어요. 왠지 같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찬두에게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또 웅달쌤은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런 웅달쌤에게도 응원을 해주고 싶지 않나요? 지금부터는 이 책의 주인공들에게 편지를 직접 써볼 거예요. 둘 다에게 써도 좋고 한 명에게만 써도 좋아요. 공감의 말을 담아서 책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찬두와 웅달쌤에게 닿을 수 있게요. 이 책에는 맨날 지각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아이와 또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하루하루 마지못해 일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둘 다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됐죠. 우리는 가끔 사람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쉽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짓기도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다 라고 이해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찬두와 웅달쌤이 서로를 이해했던 것처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